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겨울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어 더욱 서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오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길환 작가님의 단편 찔레꽃 화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찔레꽃 화장은 고독과 그리움이 엮어 펼쳐내는 복잡 미묘한 감성을 한 장의 스냅사진처럼 서정적으로 묘사한 소설인데요. 10년째 대문으로 나가 어머니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눈길에는 자책과 후회, 미안함과 속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한편 주인공 화자에게는 평생 그리움의 대상인 어머니의 존재가 어쩌면 약혼 여와의 운명의 엇갈림에 대한 불길한 예감인 동시에 30년 만에 이루어질지 모르는 어머니와의 해후에 대한 기대가 뒤엉키면서 소설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찔레꽃 화장 지연이 이길환. 대문을 열어놓고 아버지는 담배를 피우고 있다. 같은 장소에서 벌써 세계비를 피우고도 아버지는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는다. 무엇인가에 홀린 사람처럼 멍하니 하늘로 하늘하늘 올라가는 담배 연기를 시선으로 쫓다.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대문을 당모가지처럼 목을 길게 빼고 바라보고 난다. 아직 집을 판 것도 아닌데 아버지는 부쩍 마당에 나와 대문을 본다. 갈색 무늬의 가을 잠바를 입었지만 흰색 와이셔츠에 별 무늬가 그려진 넥타이를 메고 아버지는 아주 중요한 손님이라도 기다리듯 대문이 잘 보이는 마당에 의자를 놓고 앉아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면 아버지는 석고상처럼 굳어보였다. 날마다 고목보다 더 깊은 뿌리를 내린 것처럼 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몇 시간이고 일어나지 않았다. 집을 팔라고 부동산 업자가 찾아온 것은 8월의 중순이었다. 이마가 훤하게 벗겨진 부동산 업자는 공터에 원룸을 지으려는데 평수가 나오지 않아 우리 집까지 헐어야 한다고 집을 팔라는 타당성을 얘기했다. 집 옆은 공터였다.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집주인이 새를 놓지 않고 호주로 이민을 가서 집이 점점 허물어져 갔다. 단층의 슬래버 집이었는데 빈집으로 방치된 바람에 누군가가 그곳에 들어가서 지내다 불을 내고 도망치는 바람에 집이 전소되고 말았다. 시큼한 연기가 동네를 삼켰고 불길이 치솟아 우리 집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우리 집 쪽으로 번지려는 불길을 먼저 잡아 다행히 우리 집은 피해가 없었지만 옆집은 다 타서 뼈대만 앙상이 남아있었다. 전기와 수도가 끊긴 상태에서 불이 났으므로 경찰은 방화로 단정 지었다. 거실 내부에서 부스터와 냄비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용의자가 생수를 사다 냄비에 붓고 조리를 하다 불을 내고 도망친 것으로 결론 지었다. 경찰은 자신들도 수사를 하겠지만 내게 수상한 사람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했다. 집주인은 집에 불이 났어도 호주에서 오지 않았다. 연락을 받았을지도 의문이었다. 그곳에 가서 용접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취업비자를 받아 아저씨가 떠난 지 3년 만에 가족을 호주로 불러들였다. 옆집에 사람이 살지 않자 우리 집까지 고즈넉했다. 우리 집과 옆집의 사이에는 나지막한 담이 있어 대문이 잠겼어도 옆집으로 들어가기란 식은죽 먹기였다. 나는 가끔 담을 넘어 옆집에 가보았다. 물론 대문은 잠겨 있었고 현관문도 굳게 입을 봉하고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다 막혀 있어 나는 그 집 계단을 통해 옥상에 올라가 우리 집 감나무가 옆집을 침범한 것을 보았다. 나무는 제멋대로 가지를 뻗어가며
옆집의 옥상까지 와 있었대. 이 정도면 굳이 담을 넘지 않아도 나무를 타고 옥상까지 올 수 있었대. 감나무는 가시가 약해 잘 부러진다며 아버지가 나무를 타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가끔 옥상에 올라가 보았다. 감나무 가지가 올라와서 옥상은 마음이 편했다.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나는 그곳에서 머리를 숙이고 한동안 앉아 있었다. 불이 나자 나는 옆집에 가지 않았다. 대문도 부서졌고 뼈대만 남은 집 구조가 괴물처럼 흉물스러웠다. 동네 사람들이 철거해달라고 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사유지라 건드릴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구청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않는 사이에 집은 점점 무너지고 악취가 풍겼다. 게다가 밤낮없이 고양이들이 설치고 다녔다. 아기 울음소리 같은 고양이 울음소리를 들으면 등이 오싹하게 소름이 끼쳤다. 고양이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사람들은 개는 먹어도 고양이는 먹지 않았다. 물론 신경통에 좋다고 고양이를 잡아먹는 사람도 있지만 말이다. 나는 고양이만 보면 신경질을 내며 돌팔매질을 했다. 그러나 번번이 빗나갔다. 고양이는 옆에 돌이 떨어지면 날렵하게 작은 구멍으로 숨어버렸다. 폐허가 된 옆집에는 언제나 고양이들이 몰려왔다. 밤에는 물론이고 낮에도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다. 집 앞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고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동네 사람들이 구청에 고양이를 없애달라고 민원을 넣었다. 구청에서는 이번에도 자신들이 관할하는 업무가 아니라며 119에 문의해 보라고 했다. 나는 119에 전화하지 않았다. 고양이에게 돌팔매질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 많은 고양이들을 어떻게 잡느냐고 발뺌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쥐약을 뿌리면 어떨까요? 슈퍼마켓 여사였다. 그녀도 고양이 때문에 소름이 끼친다고 했다. 나는 쥐약을 뿌려서까지 고양이를 잡을 필요는 없다고 했다. 변화 생살에 농약을 묻혀 뿌리면 고양이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육식을 하던 고양이가 그것을 먹을지도 의문이었다. 안 먹을 거예요. 고양이가 어떻게 변화살을 먹어요? 여자가 그럼 고기에다 농약을 묻혀 뿌려보자고 했다. 나는 그래도 안 먹을 거라고 했다. 살충제 냄새가 나는 고기를 고양이가 주워 먹을 리가 없었다. 여자는 고양이를 몰살시키는 것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었다. 시동생이 농사를 짓는데 냄새가 나지 않는 농약도 있다고 그걸 고기에 묻혀 놓으면 고양이가 먹고 죽는다고 했다. 시동생도 그것으로 겨울에 꿩을 잡아서 틀림없이 고양이가 죽을 것이라고 했다. 그 농약이라면 나도 알고 있다. 다이메크론이라고 소나무 병충해 방지나 농작물에 붙은 진드물 퇴치를 위해 쓰이는 맹독성 농약인데 여사는 그것으로 고양이를 몰살시키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대. 그 농약 때문에 조류가 몰살당하는 것이 뉴스에 종종 나왔다. 농약이 함유된 벼를 주워먹은 청둥오리가 논바닥을 덮었었다. 청둥오리 사체를 먹은 황조롱이와 독수리 매까지 2차 중독되어 구조되는 모습과 손질되어 식당 냉장고에 들어있는 청둥오리가 화면에 비춰졌다. 고양이가 청둥오리처럼 몰살된다면 동네는 더욱 잔인해질 것이다. 농약이 묻은 고기를 먹은 고양이들은 아무 곳이나 후미진 곳에 나자빠져 죽을 것이고 사체가 썩는 냄새가 동네에 진동할 것이다. 나는 차라리 고양이를 잡지 말자고 여사에게 말했다. 아버지가 앉아있는 의자 밑으로 얼룩무늬 고양이가 빠르게 지나갔다.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 몸을 움찔했다. 누군가 고양이를 쫓은 게 분명했다. 놀란 고양이는 아버지가 의자에 앉아있는 것도 모르고
찰나에 어자밑을 지나 담장을 훌쩍 넘어갔다. 대문을 향하던 아버지의 시선이 고양이를 쫓았다. 그러나 고양이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부동산 업자의 말대로 하자고 나는 아버지께 말했다. 흉흉한 동네에서 벗어나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싶었다. 부동산 업자는 근처의 새로 지은 아파트에 매물이 나와 이사는 어렵지 않다고 했다. 그 가격이면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돈이 남을 거라고 새 가구와 가전 제품을 사고도 1년치의 생활비는 충분할 거라는 말에 나는 당장이라도 계약을 하고 싶었다. 이내도 단독주택치고는 집이 우중충하다고 했다. 나는 여기서 살 게 아니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누구와 살아도 어울리지 않았다. 아버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처음 이내를 데리고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대문만 바라보며 앉아있는 것을 그녀도 보았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대문만 바라보다 내실로 들어가는 아버지가 왠지 측은해 보인다고 그녀가 말했다. 나는 문득 의자가 아버지를 닮았다고 생각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의자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는 아버지와 빈 의자가 묘하게 고독을 만들고 있었다. 혹시 아버님이 무슨 병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세월의 병이야. 예? 어머니를 기다리는 병. 나는 어머니를 잘 모른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나는 할머니의 손에 키워졌다. 아버지의 어처증 때문이었다. 객지에서 공사판을 전전하던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이를 갖자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고 두들겨 팼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환양년이라고 했다. 내가 태어난 것도 어머니가 한 번의 유산을 치른 다음이었다. 아버지는 내가 나무 자식이라고 했다. 내가 하나도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고 아버지는 폭력을 일삼았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퍼렇게 멍이 들고 살림살이는 다 깨져나갔다. 내가 3살 때쯤이었다. 아버지의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어머니가 집을 나갔다. 나는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사신을 다 태웠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집을 나가서 아버지는 다시 객지로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할머니에게 맡겨서 컸다. 명절 때나 한 번 오던 아버지는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객지로 떠나지 않았다. 집 근처에서 집수리와 가게 인테리어를 업으로 하던 아버지는 어느 날 부턴가 멍하니 대문을 보는 버릇이 생겼다. 내가 나무 자식이라고 고집하던 아버지는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까지 받은 다음에야 나를 자식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흐른 뒤였다. 아버지는 자신이 미쳤었다고 했다. 그때는 객지에서 생활할 때라 어머니가 덜컥 임신을 한 게 믿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제는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어머니를 찾을 수 없다고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찾아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아버지는 대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면서도 어쩌면 어머니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어머니의 얼굴을 기억해 보았다.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고양이가 살던 불이 났던 빈집은 부동산 업자에 의해 깨끗이 치워졌다. 그곳에 원룸을 지으려고 일부러 호주까지 가서 집주인과 계약을 맺고 와서 집을 헐어버렸다. 덤프트럭이 서 있고 포클레인이 굉음을 내지르며 불에 그슬려 숯덩이처럼 까만 벽돌과 콘크리트를 덤프트럭에 실었다. 집은 금방 없어졌다. 덤프트럭이 짐을 싣고 어디론가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집이 말끔히 지워졌다. 집이 있던 자리는 공터가 덩그러니 나타났다. 그 바람에 동네에는 고약한 냄새가 사라졌고 밤낮없이 애우는 소리를 내던 고양이들도
서서히 자취를 감추었다. 슈퍼마켓 여사는 고양이가 생선을 물어가는 일이 이제는 거의 없다고 했다. 가게 한편에 나무 상자를 놓고 동태와 고등어, 갈치 따위를 놓고 팔았는데 분명히 저녁에는 동태가 다섯 마리였는데 아침에 보면 세 마리밖에 없었다고 했다. 여자는 미닫이 문을 닫으며 고양이가 들어올 수 없는 구조인데도 고양이가 동태 두 마리를 물고 간 게 분명하다고 했다. 셈을 잘못했거나 누군가가 슬쩍 가져갔으리라. 아무튼 고양이는 재수 없는 동물이라고 여자는 투덜거렸다. 옆집이 흘리고 공터가 생기자 우리 집이 더 초라해 보였다. 아버지는 마을이 바뀌는 것을 싫어했다. 주변이 바뀌면 어머니가 찾아와도 우리 집을 못 찾을 거라고 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이사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께 어머니는 오지 않을 거라고 했다. 이미 집을 나간 지 30년이 지난 어머니가 일부러 아버지를 찾아올 리가 없었다. 어쩌면 어디선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이 바보 같은 일이었다. 아버지는 벌써 10년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집을 나간 지 20년 동안은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살다가 10년 전부터 마음이 용서로 돌아서 있었다. 그 해에는 내가 유전자 검사를 받은 해이기도 했다. 어머니를 증오하며 살던 아버지는 나도 남의 자식이라며 20여 년이나 미워하며 살았다. 나는 그 때문에 중학교만 나오고 학교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검정고시를 보아 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고 야간 대학을 나왔지만 그것은 순전히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다. 야간 대학을 졸업해도 이직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사장이 밀어준 적도 있었다. 나는 작은 회사에서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다. 플라스틱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요즘은 건강에 관심이 높아 항아리 제조 사업까지 하고 있다. 그러나 항아리는 부피가 크고 무겁고 다루기가 까다로워 매장에 들여놓지 못했다. 건강을 생각하면 항아리를 선호할 텐데 잘 팔리지 않았다. 효소를 만드는 농장이나 장류를 담는 곳에서 가끔 주문이 들어올 정도였다. 반면에 플라스틱 용기는 대형 매장까지 진출해 잘 팔리고 있었다. 작고 가볍고 깨지지 않는 특성이 소비자에게 맞아떨어진 것이다. 아무 반찬이나 담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아무 때나 꺼내 먹기에 편했고 값싼 물건이라 설거지하기 싫으면 재활용통에 넣으면 그만이었다. 어쩌면 그것을 노렸는지도 모른다. 공장에서 출하해서 매장에 진열된 플라스틱 용기는 투명한 것이 위생적으로 보였지만 집에서 김치 따위를 넣고 쓰다 보면 누렇게 변색이 되었다. 소비자는 변색된 용기를 버리고 매장에서 새 용기를 사갔다. 그 때문에 기계를 주야로 돌려도 재고가 쌓이지 않았다. 반면에 항아리 공장은 낮에만 항아리를 만들어도 재고가 쌓여갔다. 공장의 마당에 재고로 쌓아둔 항아리 때문에 주차할 공간마저 없었다. 항아리 공장을 폐쇄하고 플라스틱 용기 만드는 기계를 증설해야겠어. 사장은 항아리 만드는 공장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끔 들어오는 주문으로 애써 공장을 돌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문제는 이미 내가 제안한 것이라 새삼스럽지도 않았다. 항아리 공장의 화구를 뜯어내고 사출기를 들여놓아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다른 제품도 생산하겠다고 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제품이나 가전제품의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면 매출이 두세 배는 뛸 거라고 장담했다. 사장의 말과는 달리 항아리 공장의 화구를 흘러내고 사출기를 들여놓아도 매출은 좀처럼 늘어나지 않았다. 인건비와 재료비, 기계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니 마진이 별로였다.
게다가 그레서에서 납품 단가를 올려 숙이는커녕 오히려 깎아내려 어느 품목은 납품을 하면 할수록 미쳤다. 금형을 반납하는 게 나았다. 이내는 거래처에서 수입 검사를 하는 여사였다. 협력업체에서 제품을 납품하면 샘플을 갖다 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입고시키라고 하는 검사원이었다. 의상 디자이너가 꿈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일도 괜찮다고 했다. 업무상 만나다가 사귀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버지가 없었다. 그녀가 어릴 적에 본처에게 돌아갔다고 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남자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했다. 감쪽같이 3년이나 속였다가 어느 날 불쑥 여자가 찾아와서 알았다고 했다. 여자가 그녀의 어머니를 간통죄로 교도소에 넣은 데서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아버지를 보내줘야 했다. 내가 3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간 것처럼 그녀의 아버지도 그녀가 3살 때 집을 나갔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녀와 내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뿐이었다. 둘 다 3살 때 한쪽의 부모를 잃어버렸다는 것. 그게 인연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했다. 이내의 집은 도시의 끝 언덕에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께 인사를 하러 갔었는데 큰 길에서 한참을 올라가야 했다. 그녀는 변두리지만 시골 같은 풍경 때문에 집이 마음에 든다고 했다. 단층의 집이지만 조그마한 화단도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가 가꾸는 화단이지만 그녀도 가끔 그곳에 코스모스와 국화를 심는다고 했다. 가을이 되면 국화꽃 향기가 방 안까지 스며들어 마치 꽃밭에 앉아있는 듯 했다. 그녀는 꽃을 심으며 아주 가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를 생각하곤 했다. 이내의 집 담장에는 찔레꽃이 피어 있었다. 가수 이현실이 부른 찔레꽃이 생각났다. 엄마일 가는 길에 하얀 찔레꽃, 찔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따먹었다오. 엄마 엄마 부르며 따먹었다오. 슬프고 배고픔이 상징되는 찔레꽃을 그녀는 왜 담장 밑에 심었을까? 어쩌면 그녀의 어머니가 심었을지도 모를 찔레꽃은 담장을 타고 하얗게 피어 있었다. 그녀가 꽃을 가리키며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키웠다고 했다. 가을밤 벌레 우는 밤 시골집 뒷산길이 어두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나오면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는 찔레꽃을 따다가 떡도 하고 내 얼굴에 붙여주곤 했어. 찔레꽃으로 화상을 하면 찔레꽃처럼 얼굴이 예뻐진대서 나는 자꾸 또 해달라고 졸랐지. 그러면 어머니는 자신의 무릎에 내 머리를 눕히고 얼굴 가득 찔레꽃을 발라주었어. 그녀는 여고를 나왔다. 어머니 혼자서 번 돈으로 생활비도 부족했으므로 일찌감치 대학 가는 것을 포기하고 취업반에 들었다고 했다. 공무원이나 은행에 들어갈 실력이 안 돼 공장을 택했지만 나름대로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다만 옷을 만들고 싶은 일을 못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것은 다음에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녀는 믿고 있었다. 아버지를 본 적은 없지만 아버지 같은 사람을 본 적은 있어. 아주 어릴 때였는데 어떤 아저씨가 집 앞에 서 있다 가곤 했어. 얼굴이 그늘져 보였고 한참 동안 서서 한숨을 내쉬다 골목을 내려갔는데 그게 아버지였는지도 모르지. 아마 그녀의 아버지였으리라. 비탈진 골목길을 올라와 그녀의 집 앞에 서 있다 돌아간 남자라면 그녀의 아버지가 틀림없을 것이었다. 제외를 하려 해도 이미 가정이 있는 남자라 멀리서라도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었으리라. 아저씨가 왔다 가면 대문 밑에 돈이 있었어. 돌로 눌러놓고 갔는데 그걸 어머니께 드리면 어머니가 버럭 화를 내곤 했어. 아저씨보다 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는 나를 꼭 안기도 했고 혼자 눈물을 보이기도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아저씨가 아주 오지 않더라고. 결혼을 약속하고 이내는 회사에 나가지 않았다. 얼마간이라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싶다며 그 집에 머물렀다. 작은 화단을 돌보며 지내는 그녀는 애완용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이름이 나비라고 했는데 그냥 얼룩무늬가 있는 고양이였다. 어미를 잃고 기력이 없어 죽어가는 것을 그녀가 발견해서 동물병원까지 데리고 가 영양제를 맞추고 살렸다고 했다. 지금은 중고양이가 되었는데 민첩하게 몸을 놀리고 털의 윤기가 살살 흐르는 게 들고양이와 차원이 다르게 크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새나 금붕어, 고슴도치 따위를 키워보라고 했다. 그녀가 고양이가 어때서 이구아나나 악어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선입견은 그게 문제였다. 그녀는 고양이를 안고 같이 산다고 했다. 내가 보기에는 흔한 고양이에 불과했다. 고양이가 또 나타났어요. 보았어요. 슈퍼마켓 여자였다. 슈퍼 앞을 지나는데 그녀가 일부러 나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밖으로 나와 말했다. 그녀는 우리 집 옆의 흉가가 철거되면 고양이가 아주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모양이다. 나는 집이 철거되어도 고양이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철물점에 가서 덫을 사와야겠다고 했다. 고양이가 생선을 물어갔다고 고양이를 죽일 생각인 듯 했다. 이내는 고양이를 가족처럼 대하는데 슈퍼마켓 여사는 고양이를 철천지 원수로 대하고 있었다. 나는 고양이를 죽이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고 했다. 고양이를 죽이지 않고 못오게 하면 되는 일이다. 그녀가 고양이를 못오게 하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다. 식초를 뿌리라고 내가 주문했다. 어디선가 읽었는데 고양이는 식초 냄새를 싫어해 식초를 뿌려놓으면 오지 않는다고 했다. 여자가 좋은 생각이라고 식초는 자신의 가게에서도 판다며 매우 만족해 했다. 아마도 식초만 있으면 평생 동안 고양이와 마주치지 않을 줄 알았나 보다. 식초를 뿌렸는데도 생선이 또 없어졌어요. 이번에는 애 아빠가 잡아온 붕어가 세 마리나 없어졌다고요. 붕어가 담긴 타라이 옆에 식초를 뿌렸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나 보죠? 여자는 이제 체념하는 듯 했다. 나는 식초는 휘발성이 강하므로 냄새가 금방 없어지기 때문에 자주 뿌려줘야 한다고 했다. 여자는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양이를 쫓기 위해 매일 식초를 뿌려대면 식초값은 어디서 나오느냐고 짜증을 냈다. 나는 그녀를 위해 새총을 만들어줄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부질없는 짓이었다. 고양이가 주로 밤에 들어와 생선을 훔쳐갔는데 잠도 자지 않고 고양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새총을 쏘기가 어려울 듯 했다. 게다가 고무줄을 힘껏 잡아당겨야 하는데 여자가 잘 할지도 의문이었다. 나는 여자에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떴다. 좀 더 지체하면 여자가 나에게 고양이를 잡으라고 할 기세였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대문을 열어놓고 의자에 앉아있다. 부동산업자가 집을 팔라고 다시 왔다. 집을 팔지 않고 버티면 도시 발전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오히려 큰 소리였다. 부동산업자는 큰 길에서 골목으로 조금 들어온 집이라 위치가 몹시 탐나는 모양이었다. 나도 이쯤에서 아버지가 집을 팔기를 바랐다. 언제부터 이 집이 있었을까? 집은 내가 태어날 때도 그대로 있었고 아버지가 태어날 때도 그대로 있었다고 했다. 지붕에 돌기와를 올린 집인데 우리 동네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옥이었다. 그러나 수리를 많이 했고 너무 낡아 한옥으로서의 보존 가치는 없었다. 게다가 값 나가는 것도 없었다.
처마 밑에 서 있는 돌절구와 맷돌 정도였다. 가구는 낡아 몇 번이나 바꾼 것이었다. 마당 옆에 노목이 있지만 고엽나무라 쓸모가 없었다. 우리 집은 땅밖에 돈 되는 게 없을 듯 했다. 집을 팔면 아버지가 묵을 원룸을 얻고 나머지는 신혼집을 사는 데 보탤 생각이다. 인애도 없이 살아 모은 게 없었다. 둘 다 어렵게 시작해야 하는데 마침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었다. 문제는 아버지였다. 아파트를 사서 아버지를 모시며 살려고 했는데 그녀가 자신이 없다고 했다. 혼자 살아온 것은 자신의 어머니도 마찬가지라며 오히려 그녀의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자고 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내게도 아버지가 계신데 장모가 될 뿐만 모실 수는 없는 일이었다. 두 분을 다 모시고 살아볼 생각도 했지만 그것은 비윤리적이고 두 분 다 원하지 않을 듯 했다. 아버지, 그만 집을 팔아요. 3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고엽나무를 바라보았다. 아마 어머니가 집을 나갈 때도 거기에 서 있었던 나무인 모양이다. 고엽나무를 보자 문득 떠오르는 게 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 선생님이 가정 방문을 나오셨다. 학교에서 가정 방문을 나간다고 미리 알려주었는데 나는 정말로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몰랐다. 머리를 약간 파마를 하고 얼굴이 밀가루처럼 하얗고 눈이 알사탕 같은 여자 선생님이었다. 그녀가 서류서를 꺼내 내 이름이 적힌 곳을 펴고 질문을 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도망갔어요. 뭐?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아버지도 도망갔어요. 뭐? 그럼 누구랑 사니? 할머니와요. 그럼 할머니는 어디 계시니? 아파서 누워있어요. 죽을 것 같아요. 뭐 임마? 선생님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왜 때리는지도 몰랐다. 실제로 어머니는 내가 3살 때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객지에서 일해서 어쩌다 한번 들어오므로 나는 아버지도 집을 나간 줄 알았다. 그리고 할머니는 무슨 병인가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며 누워있었다. 선생님이 또 주먹으로 나를 때리려고 하자 나는 잽싸게 고엽나무 뒤로 숨었다. 고엽나무는 내가 숨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크고 굵었다. 선생님이 방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엽나무 뒤에 숨어있는 내게 와서 이번에는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또 머리를 때릴 줄 알고 몸을 움츠리고 서 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더니 덥석 안아주었다. 나는 처음으로 여자의 가슴이 포근하다는 것을 알았다. 선생님이 잠시 나를 안아주었다. 몸을 일으켰다. 그때서야 선생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였다. 울고 있었다. 밀가루처럼 하얀 선생님의 얼굴로 이슬 같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나는 선생님이 돌아간 뒤에야 고엽나무가 마술을 부리는 줄 알았다. 방금 전까지 머리를 때리던 선생님이 고엽나무 뒤에 숨으니까 나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으므로 그 후로 선생님은 학교에서 내가 말썽을 부려도 때리거나 혼내지 않았다. 나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도망간 것이 좋은 일인 줄 알았다. 학년이 바뀔 때마다 가정 방문이나 가족 조사를 위해 어머니나 아버지에 대해 선생님이 물으면 나는 거침없이 어머니가 도망갔다고 말했다. 집이 팔리면 고엽나무도 베어질 것이다. 늙어서 고염도 달리지 않는 나무인데 설상가상으로 지난번의 태풍 때 가지가 많이 꺾어져 몸통만 겨우 서 있었다. 나는 어릴 적처럼 고목이 된 고엽나무 뒤에 숨어 보았다.
딱딱한 나무의 표피가 손끝에 와닿았다. 어릴 때는 이 나무가 마술을 부리는 줄 알고 뒤에 숨어서 주문을 외웠다. 수리수리 마술이 엄마 나와라. 수리수리 마술이 우리 엄마 나와라. 30년 동안 오지 않는 어머니가 그렇게 주문을 외우면 눈앞에 짠하고 나오는 줄 알았다. 집이 곧 팔릴 것 같아 신혼집을 알아보았다. 새로 지은 아파트는 2억이 훨씬 넘었다. 너무 큰 아파트는 청소하기 힘들다며 이내가 작은 평대로 하자고 했는데 25평짜리이고 2억대였다. 집을 먼저 구하고 예식 날짜를 잡기로 했는데 이대로 미적거리다가는 해를 넘길 듯하다. 그녀는 해를 넘기면 삼재가 끼어 안 된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녀의 화단에는 5월에 담장에 만발했던 찔레꽃 대신 국화가 피어 있었다. 서리가 내리고 길가에 은행잎이 노랗게 부서져 내렸다. 마치 그곳을 지나면 신발이 노랗게 물들 것 같았다. 그녀는 아직도 결혼할 때 고양이를 데리고 간다고 했다. 나비는 자신의 분신이라며 이곳에 놓고 갈 수 없다고, 나는 절대로 고양이와 살 수 없다고, 차라리 앵무새를 키우자고 했다. 그건 편견이야. 앵무새는 되고 나비는 왜 안 되는데? 글쎄, 고양이는 안 돼. 왜 안 되는데? 저주스러워. 그게 편견이야. 그녀는 고양이를 키우게 해주면 아버지를 모실 수 있다고 했다. 내게 거래를 하자는 것인가? 그녀가 하도 고양이에 집착하기 때문에 나는 파혼까지 생각해 보았다. 서로가 모르는 면이 많으므로 덥석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느니 차라리 여기서 갈라서는 것도 좋을 듯 했다.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졌다. 처음에는 나비 한 마리만 키우다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거나 그녀가 고양이를 더 데려오면 집안은 온통 고양이 천지일 것이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그녀는 아버지 없이 자라 무엇인가에 집착하는 듯 했다. 이를테면 자신보다 약한 것을 보면 그게 자신처럼 처량해서 보살펴주고 싶은 심리. 그 때문에 그녀는 고양이에게 정을 주고 있는 것인가? 나 실은 고양이 때문에 살았어. 지금은 없지만 어릴 적에 마당에 작은 우물이 있었어. 맑은 물이 고여있는 옹달샘인데 그곳에 내 얼굴이 보여서 그걸 바라보다가 그만 거꾸로 물에 빠졌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방에 있던 엄마가 달려와서 꺼냈어. 어머니가 방에 있는데 고양이가 갑자기 사납게 울어서 밖에 나와보니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더래. 나는 그때서야 그녀가 왜 고양이에게 집착하는지 알았다. 아버지의 사랑 없이 살아서 동정심 때문에 고양이에게 집착하는 줄 알았는데 그 동물이 자신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어릴 적에 마당에서 크게 울었던 고양이가 아님에도 그녀는 고양이만 보면 고마운 모양이다. 슈퍼마켓 여사와 판이한 모습이었다. 나비만 키울게, 불쌍한 애야. 나는 그렇게 하라고 했다. 결혼을 하면 집에 고양이가 우글거릴 줄 알았던 것은 괜한 생각이었다. 그녀는 나비가 수놈이라 새끼를 낳을 일은 없다고 했다. 나는 겨우 한숨을 돌렸다. 꿈속에서 나는 고양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커다란 방이었는데 고양이들이 야옹야옹하며 내 팔과 다리를 물고 바닥은 물론이고 벽과 천정까지 온통 고양이뿐이었다. 천정에 있던 고양이들이 내 얼굴로 우르르 떨어지는 바람에 나는 소리를 지르다 꿈에서 깨었다. 이마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어디선가 정말로 고양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개꿈은 그렇게 시작되었다가 새벽녘에는 무슨 골목길을 걸어갔는데 자꾸 모르는 여자가 따라오는 꿈도 꾸었다. 우수에 찬 얼굴로
나를 하염없이 따라오며 뭐라고 부르는데 들리지 않았고 반대로 어느 조용한 길을 여자가 걷는데 내가 여자를 하염없이 따라가며 뭐라고 외쳤다. 아마도 어머니라고 외친 듯하다. 그렇게 개꿈에 시달린 날은 온종일 마음 한구석이 서글퍼지고 우울했다. 고양이 한 마리가 죽었어요. 슈퍼마켓 여사였다. 그녀는 나만 지나가면 기다렸다는 듯 가게를 나와 내게 말을 걸었다. 어느 때는 필요한 물건이 있어 내가 먼저 가게에 들어갔지만 그녀는 나만 보면 가게에서 쪼르르 나와 고양이 얘기를 했다. 고양이가 죽은 것은 그녀가 덫을 놓거나 약을 뿌려서 죽은 게 아니라 차에 치여서 죽었다고 했다. 얼굴무늬 고양이가 차가 지나가는데 갑자기 대문에서 뛰쳐나와 차에 치였다고 했다. 그것도 우리 집 대문에서 고양이가 엄청 빠르게 달려왔다고 자신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고 했다. 우리 집에서요? 맞아요. 엄청 빠르게 뛰어나왔어요. 그녀는 고양이가 죽어서 신나 있었다. 지금까지 가게에서 생선을 훔쳐간 고양이가 그 고양이가 맞을 거라고 했다. 나는 고양이가 어디 한두 마리냐고 맞받았다. 그녀가 자꾸 그 고양이가 생선을 물어간 게 맞다고 하도 우기는 바람에 나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그 고양이가 맞는다면 잘된 일이라고까지 했다. 그녀는 그때서야 한을 풀었는지 고양이 얘기를 하지 않았다. 나도 고양이를 어떻게 잡는지 알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뒤에서 저를 따라오는 여자가 없었나요? 여자요? 아니요, 없었는데. 내가 문득 그녀에게 물었다. 꿈에서 내 뒤를 따라오던 여자가 있었는데 현실에서도 누군가가 내 뒤를 밟는 듯해 나는 가끔 뒤돌아보았다. 물론 아무도 없었다. 누군가가 뒤에서 따라오는 듯해 뒤를 돌아보면 골목의 풍경만 남아있었다. 여자는 내가 이상해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결혼 때문에 신경을 써서 그럴 거라고 여자에게 말했다. 여자는 내가 아무렇지 않다고 했음에도 정신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한다고 우겼다. 고양이 노이로제에 걸렸으므로 여자가 정신과에 가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했다. 아버지, 그만 단념하세요. 30년이나 기다려도 오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점점 말을 잃어갔다. 실어증 환자처럼 대문만 멍하니 바라보다 안으로 들어갔다. 아버지가 의사결정을 못 내려 내가 부동산 업자에게 집을 팔겠다고 나서야 할 것 같았다. 객지를 떠돌며 고생을 많이 해서 이러니 갓 넘은 나이지만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다. 혈압이 높아 혈압이 내려가는 약을 주기적으로 먹고 있고 십이지장 궤양에다 치아도 빠지고 썩고 눈동자는 병든 닭처럼 흐릿했다. 그런 아버지가 이제 말까지 점점 못하고 있었다. 아버지의 병 때문에 이내가 상견례는 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예식장에서 보면 될 것을 굳이 상견례를 해야겠냐고 말하고 상견례를 그만두었다. 아버지를 모시고 대학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받았다. 의사가 여러 가지 소견을 내놓으며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고 했다. 십이지장이 다 흐러 수술을 할 수 없고 약으로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고 했다.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소견을 내린 의사는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했다. 나는 그게 아버지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힘 때문이었다고 단정했다. 30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어머니가 언젠가는 꼭 찾아온다고 믿고 망부석처럼 의자에 앉아 대문을 바라보는 그 힘이 아버지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이라고 믿었다. 시내에 나가 이내와 저녁을 먹었다. 아귀찜을 잘 한다는 집인데 의외로 한산해서 장사를 하지 않는 줄 알았다.
매콤한 아귀찜을 넣고 나는 소주를 마셨고 그녀는 청아를 주문했다. 그녀가 결혼 날짜를 빨리 잡자고 해서 내가 예물부터 해주겠다고 했다. 그녀가 그런 게 어디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그녀는 간소하게 하자고 했다. 목걸이와 커플링, 시계까지 하면 500이면 될 것이다. 하기야 명품은 시계 한 개에 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으니 그 정도면 양호한 편이었다. 그녀는 콩나물이 입안에서 아삭아삭 씹히는 게 좋다고 했다. 우리 엄마 실은 아버지와 헤어지기 전에 다른 살림을 했었대. 그 남자가 하도 때리고 환양년이라고 해서 도망쳐 나왔대. 막상 집을 나오니까 갈 곳이 없어서 직업 소개소에서 소개해주는 파출부로 들어갔대. 그런데 그 집 남자가 엄마한테 반했었나 봐. 그 남자가 이내 아빠야? 엄마가 그러는데 잘 모르겠대. 전에 헤어진 남자의 애인 것도 같다고. 그렇게 환양년이라며 패더니 관계는 했었나 봐. 아무튼 우리 엄마는 못 말려. 내가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면 이 사람인 것도 같고 저 사람인 것도 같다고 하니 말이야. 소주 한 병을 마셨는데 취기가 올랐다. 나는 그만 일어나자고 했다. 아귀찜도 다 먹었고 그녀도 청아 한 병을 다 비웠다. 그녀가 발에다 주고 자신의 집에서 자고 가라는 것을 나는 택시를 태워보내고 나도 택시를 탔다. 그게 편했다.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말한 것이 혼란스러웠다. 어릴 적에 집을 나간 어머니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택시에서 내려 골목으로 들어오자 어둠이 고여 있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분명히 누군가가 따라오는 듯 했는데 아무도 없다. 다시 걷다 뒤를 돌아보자 아무도 없다.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꿈속에서 나를 따라오던 내가 따라갔던 여자가 누구였을까? 그때 막막에 여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내 어머니의 얼굴, 찔레꽃을 바구니에 가득 따서 떡을 하고 아이의 얼굴에 화장을 시켜주는 얼굴, 여자 선생님의 얼굴, 모르는 여자의 얼굴. 나는 천천히 집으로 발을 옮겼다. 대문은 그때까지도 열려 있었다.